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어떻게 오셨나요? 노인 일자리 신청해 보려고 왔어요. 저의 남편이 영어 강사로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병이 나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일해 보려고 왔어요. 그럼 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이든지 해 보려고요. 그럼 뭐 자격증이나 뭐 특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아, 그럼 일하시기 힘듭니다. 자격증도 없고 특기도 없는데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떡하나. 어르신 잠깐만요. 혹시 독거 노인들한테 말벗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재밌어 하거든요. 그럼 됐네요. 저한테 노인 한 분이 말벗 친구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어디 보자. 예, 됐어요. 자, 이분한테 한번 가보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그럼 그분한테 전화 미리 해놓을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계세요. 누구세요? 여기 김동자 시댁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왔는데요. 김동자 씨 친구에 드리려고 왔어요. 네, 그렇잖아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손녀가 있었는데요. 같이 있을 때는 심심하지 않고 재밌게 지냈는데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예요. 그래서 혼자니까 심심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참 재밌어하고 좋아하지 뭐예요. 그래서 요새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김덕자 할머니 계세요? 안 계세요? 이상하다. 어디 가셨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김덕자시댁에 왔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며칠 전에도 왔는데도 안 계시네요. 어디 소식 아세요? 아유, 미안해요. 전화를 해드린다는 걸 잊었네요. 그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머, 불쌍해라. 그동안 정이 들으셨을 텐데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도 아프고 기운도 없어요. 김덕자씨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르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정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분은 박춘자씨 때문에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당분간 좀 쉬셨으면 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언제 한번 복지관에 들리세요. 제가 어르신한테 딱 맞는 수업 소개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젠 식사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웃으세요, 웃어. 어디 계세요? 네, 선생님. 지금 성공이 집에 가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좋은 말벌 빌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